야, 조검사. 이번 뺑소니 사건 네가 확실히 자백받아내. 알았어? 네, 선배님. 야, 조래훈. 너 내가 제대로 찍었어. 응? 근데 너 진술서는 다 썼어? 아, 네. 이게 지금 진술서라고 쓴 거야? 아, 어? 쓰라면서요. 이게 넌... 어이. 야, 너 이거 이런 바로 태워버려야 돼, 이거 봐. 어이, 뭐야? 자, 제 의뢰인 어디 있습니까? 변호사입니다. 자, 검사님, 제 의뢰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가 가방 한가득 갖고 왔거든요. 잠깐만, 신발끈 좀 묶고 갈게요. 자, 검사님, 제 의뢰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없습니다. 얘가 범인이 확실합니다. 아니, 뭐 나쁜 놈이었나? 아니, 뭐 하시는 거예요? 증거가 없습니다. 당신 내 변호사 맞아? 아, 죄송합니다. 자, 그럼 처음부터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전 조래훈이에요. 전 조래훈 씨. 강 조래훈이라고요. 아, 강 조래훈 씨. 아, 진짜! 당신,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? 아, 티났어요? 네, 오늘 사실 미용실 가서 다운펌 받고 왔는데. 참 잘한다. 네, 거기 원장쌤이 다운펌 전문입니다. 아, 그게 아니라, 당신 여기 온 이유를 몰라? 이유. 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요. 아,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. 네, 원장님, 안 조래훈 이름으로 다운펌 예약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. 아니! 아, 다른 사람 없어요? 아, 찰스쌤으로 좀 바꿔주세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시킨 대로 했는데 뭘 어떻게 해요, 그러면? 변호사니까 대변을 해주세요. 대변 어떻게 돼? 전문이지. 내가 금방 갔다 올게요. DJ가 있나, 여기 화장실? 아, 이... 뭐야, 저 사람? 너는 취조 하나 똑바로 못하고 뭐 하고 있어? 나가 있어. 예. 박은영 검사입니다, 조래훈 씨. 은영아,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는데. 우리 헤어지고 1년 만이지? 사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. 조래훈 씨, 당신 차량을 조사해본 결과 범퍼가 깨져 있었어. 그날 사고로 범퍼 깨진 거 맞지? 그날 안 깨졌습니다. 그날 깨졌잖아! 안 깨졌다고요! 그런데 우리는 왜 깨진 거니? 아, 은영아, 너 설마 아직도 날 좋아하는... 사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. 조래훈 씨, 당신이 사고를 내고도 모르는 척 했잖아. 안 모른 척 했습니다. 모르는 척 했잖아! 모르는 척 안 했다고요! 그럼 내 생얼 보고는 왜 모른 척 했니? 아, 은영아, 그건 진짜 못 알아봤어. 사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. 조래훈 씨, 당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. 어, 여기 봐봐. 어떤 사람이 당신 차 앞을 기웃거리고 있네. 검은 바지에 검은 나네! 아, 은영아, 그게... 그럼 우리 다시... 다시 시작할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. 알겠습니다, 검사님. 다 끝난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! 아, 그게 아니라 은영아! 실례합니다. 선식 좀 드셔보세요. 엄마! 야, 좀! 내가 지금 너 끄집어내려고 위장 취업한 거 아니오? 엄마,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? 얘, 내가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데, 참. 엄마가 무슨 연기야? 엄마, 엄마, 야, 이번 설에 엄마가 아파가지고 시댁에 못 갔잖아. 어. 그거 연기야. 연기야? 그럼 그래가지고 형님들 시댁에서 전 붙일 때 엄마 집에서 팩 붙이고 있었잖아. 진짜? 야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가만 있어봐. 내가 지금 콩가루 위에다가 독을 잔뜩 넣어왔어. 이거 저녁밥 먹일 테니까 너 그때 도망가. 알겠어. 나맙니다. 저 검사님. 아, 네. 건강에 좋고 고소한 독가루 좀 드셔보세요. 뭐라고요? 입이 왜 이끌어져? 아, 엄마! 아니 저기 콩가루요. 아, 검사님 이게 건강에 얼마나 좋냐면은 불면증이 있어도 밤에 이거를 먹으면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어요. 꿈나라. 입이 왜 이끌어져? 나 어떡하면 좋아. 저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. 너무 아, 맛이 좋기 때문에. 눈이 왜 꼬라지예요? 어머! 어머! 나 먹어봐!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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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